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배관기능장 CVT 복원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압력된 거 급수 방식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상부에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배관을 이렇게 쭉 빼서 우리가 급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배관을 쭉 빼서 이렇게 우리가 급수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구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고가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은, 그죠? 이 같은 내용들은 압력된 거하고 그 의미가, 그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취급이 쉽고 고장이 적어 대규모 건축. 이 압력탱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건축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 압력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에 우리가 설치를 한다. 유효 사용 수량이 적을 때 수량의 변화가 압력에 영향을 준다. 그죠? 자, 요 내용이 우리가 타당한 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냉동기의 냉매로 갖추어야 할 요구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불활성이고, 그죠? 다른 금속하고 뭡니까?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않아야 되고 안정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비최적이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최적은 단위 킬로그램당 작용하고 있는 부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kg에서 비최적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죠? 1kg이 2세제곱미터 나가는 거하고, 1kg이 3세제곱미터 나가는 거, 그죠? 1kg이 4세제곱미터 나가는 거. 그러면 최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최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뭡니까? 그, 냉매량을 우리가 적게 우리가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비최적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비최적은 작아야 된다. 이렇게 커야 된다라가 아니라, 그죠? 작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정발 잠열이 커야 된다. 그죠? 열 전도율이 커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로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지역 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지역 난방이라고 하면, 그죠? 하나의 지역에다가 열병합발전소를 우리가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소각해서 거기에서 남는 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배관망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우리가 공급을 시켜주는 그와 같은 보일러의 형태를 우리가 지역 난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 난방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각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서 유효 면적이 증대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유효 면적이 증대된다. 각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서 열 효율이 좋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설비의 고도화에 따라서 도시 매연이 감소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열 매체를 전기보다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관내 저항 손실이 적으므로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그죠? 저항 손실이 적으므로가 아니고 커짐으로, 그죠? 커짐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 손실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전기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수는 저항 손실이,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관내 저항 손실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전기가 관내에서 저항 손실이 적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공조 설비의 냉각 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응축기에서 응축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냉각 탑으로 보내어서 이 냉각 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도를 우리가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냉각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세정하며 동시에 공기를 냉각하는 장치, 공기를 냉각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응축기에서 응축된 이 응축액을 우리가 냉각을 시키는 것이죠. 그죠? 찬 우물물을 분사시켜 공기를 냉각시키는 장치다.
공기를 냉각시키는 장치가 아니죠. 냉매를 통과시켜 주위의 공기를 냉각하는 장치가 되겠다. 그죠? 문제. 이것도 우리가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이 아니다. 응축기의 냉각 용수를 재냉각시키는 장치다. 이 말이죠. 그죠? 응축기의 냉각 용수를 재냉각시키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냉각탑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내열, 내식성이 우수하다. 쪽수의 증감에 따라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이 맞는 말이죠. 그죠? 쪽수가, 그렇죠? 뭡니까? 주철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을 쪽이다. 한쪽이다. 이렇게 돼 있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쪽수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세 쪽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쪽수의 증감에 따라서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재질이 주철이므로 충격에 강하다. 주철은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충격에 약하다. 이 주철로 이루어져 있는 주철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타격, 충격을 주었을 때 우리가 쉽게 깨지는 것을 우리가 주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강도는 다른 철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다만 이 주철은 커다란 단점이 타격을 주었을 때 우리가 깨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물 정화조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정화조는 부패조, 예비효과조, 산화조, 소독조로 소독조의 구조로 한다. 부패조는 침전 분리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정화조의 바닥, 벽 등은 내수 재료로 시공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산화조는 배기관 및 송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산화조에서는 우리가 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를 우리가 원활하게 유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원활하게 유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배기관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